안녕하세요, 병골쌤이에요. 오늘 배울 스타일은 하이아나의 기네스 스타일인데요. 고인들이 기네스 머리를 많이 원하셔서 영상을 제가 준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면 김에서 하이아나 슈커 같이 볼까요? 제가 커트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커트하는 거랑 비교를 해서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있습니다. 보통 커트를 할때 내부분부터 자르잖아요. 저는 숏컷을 할 때는 댄디나 숏컷은 사이드분부터 잘라요. 섹션은 귀끝을 해서 양쪽을 나눕니다. 섹션을 이렇게 영상처럼 꼭 타주시고요. 귀는 반 정도 파요. 첫 번째, 귀를 너무 많이 파도 이상하고 귀를 너무 끝으로 해서 스타일이 어중간해요. 근데 어떤 머리든 간에 귀는 지금처럼 반 정도 판 다음에 자라면서 머리가 더 고급스럽게 이뻐요. 각도는 0도로 첫 섹션을 잘랐잖아요. 두 번째 섹션은 각도는 잘 보세요. 0도죠. 라인대로 잘라줍니다. 지금 부분이 초급 디자이너분들이 키즈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자르는 거랑 여러분들이 자르는 거랑 비교해서 영상을 잘 보세요. 지금 머리에서 커트를 했잖아요. 귀반 보이게. 이 고객님이 한달 정도 왔어요. 그럼 머리 스타일을 조금 다듬어 달라 그러면 저는 가열을 자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기장이 좀 어중간히 길게 오셨잖아요. 긴 머리에서 스타일을 바꾸는 머리는 가위보다는 레이저로 모양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위로 살짝 다듬는 게 훨씬 더 슬림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연결하는 건데 가위로는 이렇게 소프트감, 가위온감, 가위로는 자르기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지금 보면 스타일 되게 슬림하죠? 깔끔하죠? 이 커트 기법이 제가 물론 레이저로 자르지만 제가 스트로크 커트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면장만 레자지 왼손 느낌은 스트로크 같은 느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타일을 한번 바꿀 때는 레자를 사용해 보시면 훨씬 더 용이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층은 많이 안 내고요. 각도는 0도로 해서 자릅니다. 전체적으로. 첫 번째 이것만 알고 계시네요. 가위로 자르신 분들도 왼손 판넬 있죠? 판넬은 각도 0도로 해서 자르고 그 다음에 사이드 뒤쪽, 지금 자른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초급 디자이너분들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많이 자르게 되면 많이 파먹게 돼요. 보통 손님들이, 고객님들의 스타일을 보면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머리가 더 뻗치는 스타일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오른쪽이 더 빠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층을 더 많이 내고 머리가 가볍게 잘라주면 자를 때 머리 안 이뻐요. 뻗칩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잘 보십시오. 지금 보세요. 각도 0도로 자르죠? 편하게. 각도 여기서 어설프게 각도를 들면 단차가 생기면 머리가 더 이상해요. 아까 얘기했지, 이쪽 부분은 수술 많이 하는 부분, 각도 0도죠. 머리를 끌어모아서 자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내부부터 따라서 옆으로 가면 이런 느낌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사이드부터 커트를 해서 나가시면 스타일 얘기가 딱 편하십니다. 제가 지금 부분 자를까요? 아니요. 지금 부분은 수친 거예요. 가볍게 수칠 거예요. 레자의 장점은 이거죠. 가위는 한번 한번 자르는데 레자는 모형을 만들어 가요. 약간 작품을 낸다 그럴까? 지금 보이죠? 가볍게 느낌대로 0도로 해서 자릅니다. 가볍게. 그쵸? 각도 0도. 층 내시면 안 돼요. 층을 내면 머리는 뻗칩니다. 이쪽 부분은 각도 0도죠. 이쪽 부분을 잘랐으면 제가 이쪽 부분 자를까요? 이건 자를까요? 아니요. 수친 거예요. 지금부터 수친 겁니다. 자른 거 아니에요. 저는 레이저를 사용할 때는 튕는 가위를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블론트로 자르고 튕는 가위를 치면 그 부분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자, 이쪽은 각도는 0도로 자릅니다. 모양 좀 나오죠? 그쵸? 슬림하죠? 자, 왼쪽 잘라볼까요? 동일하게 잘라주면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섹션 탔죠? 이 섹션을 잘 보십시오. 가위로 자르셔도 되는데, 가위로 자르신 분들도 섹션을 이렇게 반 나눠주세요. 자, 왼손 보세요. 왼손 모양 보죠? 이 기법은 스트로크 커트를 할때 이렇게 쓰는 기법이에요.
오른손은 가만히 있죠? 버리고 머리가 끌어모아서 당기죠. 이쪽부터 잘 보이네요. 그리고 내부 두 단은 2cm는 안 자릅니다.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첫째 단만 모양을 잘 만들면 다음 섹션부터는 지금부터는 그냥 되게 편해요. 첫 번째 가이드라인 잘랐던 부분을 연결만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하죠.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요? 각도 0도입니다. 보이죠? 이쪽 부분이 아까 얘기했죠? 초급 디자이너 분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 저쪽 부분은 층을 내면 볼륨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짜는 거는 수치인 거고요. 부분. 저한테 DM 보내주신 두 분이 계신데, 레자 초급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레자가 교육하는 것보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연습을 하고 또 반복적으로 영상을 보게 되면 다 눈에 보입니다. 이게 커트 기포 스타일이 레저로 자르는데 저는 스트로크를 예전에 했었어요. 스트로크를 많이 자르고 하다가 지금은 너무 이렇게 눈금 쪽이 안 올라서 레저로 제가 좀 바꿨는데 지금 보면 왼손은 스트로크 커트 하는 법은 똑같아요. 왼손 잘 보세요. 그쵸? 왼손은 스트로크 커트 스타일은 똑같아요. 연장만 가위로 자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해 나가면서 너무 어렵다,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저한테 연락 주시고 충분히 영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자 같이 공부해 나가요. 커트를 할 때 너무 베이직으로 고운살로 온도베이스, 오프베이스, 프리베이스 안 이쁩니다. 커트는 감각이에요. 기본 공식만 있으면 그러면 느낌대로 자릅니다. 저는 커트 할 때 보나요? 고운살 잘 사용 안 해요. 얼레살로 해서 왼손 보이죠? 왼손은 거의 텐션 없이 노텐션으로 힘 없이 그냥 느낌 나게 잘라줘야 돼요. 너무 커트를 베이직으로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면서 레자로 같이 공부해 가면 스타일, 여러분들이 쇼코 스타일이나 댄디나 어떤 스타일든 간에 스타일 얘기가 긴 머리, 짧은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면 너무 편하죠. 좋습니다. 근데 이거 쏠리죠? 그치? 이거 어떻게 잘라야 되겠어? 이렇게 뜨는 머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게 뜨는 머리는 속으로 이렇게 미는 게 있어. 미는 게 있고, 밀면 괜찮아, 이렇게. 미는 게 있고, 그 밀어서 여기를 잘라주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부분 절대 침을 내면 안 돼. 무겁게 잘라줘야 돼. 어설프 침을 내면 이렇게 뻗쳐, 자랄 때. 자, 이제 이쪽 들어가. 그치? 이거는 잘 잘라줘. 자, 어떻게 잘랐냐. 자, 보세요. 사이드랑 네이프 코너 포인트. 사이드 네이프 코너 포인트 중간에 밀어줘야 돼. 미드 포인트. 자, 먼저 해주고. 쌤은 어떻게 잡을까면 저는 귀 끝으로 잡을게, 귀 끝으로. 귀 끝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 귀 끝으로 잡을게요. 층 내면 안 돼요. 층 내니까 각도 0도로 해서 밑에만 연결되게. 그래서 어설프게 층 내면 또 여기 있는 부분은 짐 안 뜨지, 그치? 어렵지? 자기는 또 어려울 수가 있어. 여기서 어설프게 층 내면 귀장은 여기도 똑같아. 두 단 안 잘라요. 여기는 약간만 미세하게 층을 해야 되는데 미세하게 어디 여기 우리 아까 A컵 잘랐잖아. 여기는 안 자르고 여기만 연결만 하면 돼요. 그쵸? 여기도 연결만. 여기는 연결, 여기만. 어떻게 자른가? 먼저 사이드 레프 코어 포인트 연결해줘야 돼요. 어떻게? 여기만. 아까 오른쪽에 어디 잘라, 어디 맞춰서 기준을 잡았지? 귀 끝. 그렇죠. 그 부분을. 커트할 때 무작정 짜는 게 아니고, 귀 끝을 연결하느냐, 아니면 귀 중간을 연결하느냐. 두 가지가 있어. 짧은 머리는 귀 중간. 긴 머리는, 지금 뜬 머리는 여기 맞출 거야. 그게 두 가지 방법. 귀 끝이죠. 여기 맞추면 어떻게 돼? 그럼 여기가 더 뜨겠지.
그래서 여기 맞춰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 그냥 내 예쁜 머리 자르기가 끝내 그리고 여기서 약간 이제 층을 살짝 넣을 거야. 어? 자, 여기만 자르면 돼. 그래서 여기 정도 맞추면 되는데 뒤에 너무 어때요? 긴 거 싫어요? 아니면 상관없어요? 기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엄마들은 이렇게 좀 짧게 원해. 원래 김혜수 스타일은 여기서 여기 목 끝에 있죠. 여기 보통 사람은 머리 맞출 때 여기를 맞춰야 돼. 여기를. 그럼 머리가 이렇게 여기만 잘라야 되는데 엄마들은 아무래도 목이 걸리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좀 짧게 원하시니까 짧게. 짧게 원하니까 짧게. 자, 짧게 자를게요. 짧게. 그때 자르는 보세요. 예쁘는 짧게 원하니까 여기 기준을 맞춰서 여기서 1cm, 2cm 여기 끝에 2cm. 그리고 바지깡으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일단 여기도 자를 건데 일단 자르지 마요. 여기랑 일단 여기는 자르지 마. 나중에 제일 끝에. 오케이, 기장 잘랐죠? 기장부터 불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잘라볼게요. 일자만 잘라도 머리가 안 떠. 일자로 잘랐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안 뜨는 거야. 지금 머리 안 뜨죠? 괜찮지? 네. 그렇지. 근데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너무 밋밋해요. 너무 밋밋해. 그래서 약간 치워낼게요. 자, 내 예쁜 어떻게 한다? 층을 낸다? 아니다. 연결만. 자, 여기 살짝만 연결만. 이건 치 안 됩니다. 이거 뗄머리만. 두 번째가 귀끝 있죠? 여기까지는 별로 층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결만. 여기서 만약에 층을, 여기서 층을 많이 내면 단차가 생겨서, 층을 많이 내면 단차가 생겨서 이렇게 뻗쳐, 이렇게. 이렇게 뻗쳐. 여기 뜰 머리는 여기 무겁게 잘라줘. 지금 안 뜨잖아, 그쵸? 근데 층을 많이 내면, 여기 층을 내면 여기 짧아지면 머리가 이렇게 뻗쳐, 이렇게 뒤집어져. 감사해줘야 돼, 감사. 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를 감쌌잖아. 그러면 세 번째 단부터 여기서부터 약간 층을 낼 거예요. 여기서부터 층을 약간만 낼 거예요. 그 다음은 많이. 이거는 다른 층으로 하면 되죠. 살짝만 층을 낼게요. 들어서. 근데 위에만 들어요. 여기는 안 듭니다. 여기 살짝만. 많이 안 뜨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층을 팍팍 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층을 가져와서, 가슴까지 가져와서 층을 낼 거예요. 자, 여기 잘라주면 안 자르고, 여기만 잘라주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부분은 제가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부분은 감싸는 느낌 위해서 레이저가 더 편해요, 지금 모발은. 고객님마다 모발은 다른데 고객님 워낙 생머리라서 가위로 자르면 감싸는 느낌보다 칼로 레이저로 잘라주는 게 더 많습니다. 자, 모양 가지고 오죠. 여기도 모양 나오게 여기도 가지고 옵니다. 자, 자, 그래서 위에도 헤어 포인트 기준점을 잡아서 끌려오는 건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골덴. 이게 무슨 포인트지? 뺑. 골덴 뺑, 미디엄 포인트 중간.
그래도 그거 튀어나온다. 와, 어디야? 그만해. 다 까먹었구나. 머리 말려서 볼까요? 어? 여기로 잘라요. 근데 김일 스타일은 안 잘라요. 김일 스타일은 여기 와서 여기만 안 버리면 연결하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사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네, 그리고 이렇게 있더라. 오케이, 이번 스타일은 그렇게 했어요. 이번 스타일. 고객님 이렇게 하세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무겁게 이번 스타일로. 여기가 조금 분명히 사고 싶으면 커피로 자, 지정처럼 해놓을게요.
돌리고 좀 산죠 이렇게. 산죠. 그리고 조금 더 가볍게 원하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 안 뜨죠. 자, 이제 여기는 다 자른 거고 퍼스트는 이제 보정을 보는 거예요. 보정. 미세한 부분. 여기는 안 자릅니다. 뜨니까 여기는 여기까지 귀끝까지만 잘라주고 여기는 자르면 안 돼. 여기까지는 자르고 여기는 귀끝까지 여기는 자르면 안 돼. 그리고 여기는 라인 부분. 자, 라인 자를 거 없어서 자르면 안 됩니다. 지혜가 고인이면 전반적으로 수지 많아요. 수지 많아서 자, 디포인팅 무난하게 하려고 하면 디포인팅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디포인팅으로 여기서 튜닝을 많이 치면 일반 튜닝을 많이 치면 머리가 많이 일어나요. 자, 여기서 자, 여기 좀 무거운 부분은 자, 살짝만 보세요. 자, 커트는 다 똑같이 하지만 여기서 약간 느낌 자체가 퀄리티가 좀 커트는 달라져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자, 여기 약간 뗀 거죠? 이렇게. 라인은 그냥 보통 자, 여기서도 약간 이게 무겁네요. 한번 사는 줄 알았지, 그쵸? 자, 떨어지는 거 보면, 떨어지는 거 보면 일정하게 떨어져야 돼, 이렇게, 커트가. 둔탁한 게 아니고. 여기는 슬라이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주니까 슬라이싱. 팔 부분은 추락핑, 줄 부분은 슬라이시. 그 포인트로 갈게요. 자, 여기 부분은 커트만. 자, 여기 술 쳤어요. 여기가 좀 무거워, 여기가. 여기가 좀 무거워. 그쵸? 여기가 고린다. 여기가 좀 무거워요. 무거운 부분은 커트를 살릴 수 없으니까. 여기는 제껴요. 여기는 제껴요. 여기는 치지 말고. 여기는 살짝 제껴요. 여기는 살짝만 살릴게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공부할 때 이 커트를 배우면 왜 지금 임팩트한 기법인데 일본 한 디자이너가 연예인 하는 디자인이었어요. 이거 유명 화상이 됐거든요. 그 사람이 커트를 긴 머리였어. 근데 보통 사람들이 여기를 살리려고 어떻게 자르는지 알아? 긴 머리를? 속을 여기를 그 짧게 자른 거예요. 귀에 맞춰서 짧게 자른 거야. 그거 덮어요. 그럼 살이 되게 많이 살아요. 되게 많이 살아. 근데 한국 사람들 그렇게 자르기가 솔직히 드물어요. 이쁘긴 이쁜데 한국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자르기 힘들어. 그래서 나는 저분은 이쁘긴 이쁜데 내가 손님들이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소화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난 임팩트라도 기술을 좀 배워서 볼륨이라도 좀 살아야 커트라도 좀 살죠 이렇게. 근데 또 긴 머리로 이렇게 짧게 자르면 볼륨 사는데 위에 덮더라도 여기 머리가 짧게 자르면 없어요. 덮어. 그럼 살기 많이 살아요. 긴 머리는.
사기 많이 이뻐요. 황혼 사람들도 짜는 사람이 있을까? 없겠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파마를 하기 때문에 안 돼. 외국 사람들은 파마를 안 하고 일본 사람들은 파마를 안 해요. 아예 안 해.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만 파마하는 거야. 딱 보면 뒷모습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구나 딱 알아. 일본 사람들은 원래 파마 아예 안 해요. 파마 원래 안 해. 보통 이쁘잖아. 제가 일본에서 제가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걔들은 커트를 하루에 한 3-4시간 매일 해요. 매일 연습을 해. 커트나. 그리고 우리는 물론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물론 커트 그렇게 연습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없는 사람 아니겠죠. 뭐 청담동일 거면 나도 어렸을 때는 청담동에서 유명한 데서 있었지만 사진 있었지만 물론 많은데 그 열정은 일본 사람들만큼은 못 따라가요. 달랐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집에서 일본 사람들 커트 참 잘한다. 교육은 부여해졌나 느꼈어. 저도 일본에서 계속 뭐 하고 싶었는데 뭐 교육도 안 되고 오케이. 커트는 똑같아. 위에가 얘가 좀 살았게 전체적으로 커트를 해서 살려 볼륨 많이 하네. 그리고 여기는 조금 살려볼게요. 여기가 좀 무겁다. 여기도 원래는 조금 무겁게 자르는데 고객님은 좀 무거운 걸 싫어해서 좀 볼륨 있는 걸 좋아해서 가볍게 자른 거예요. 여기가 좀 무겁다. 자, 조금 더 할게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뒷머리. 뒷머리 한번 해. 근데 무거운 부분은 살짝. 여기 무거운 부분. 이 무거운 부분은 제가 겉에만 약간 긁는다는 느낌. 이게 너무 좀 둔탁하니까 많이 잘 뜨니까 살짝만 긁어낸다는 느낌으로. 자, 이제 마지막 깔끔하게 면도만. 자, 면도 어디다 했나? 살짝만 되면 돼요. 여기만. 그렇죠? 여기는 살짝만. 여기 맞춰서.
가벼운 데도 멀리 안 쓰죠. 지금 작은 우리 그한테 이거 많이 봐야 돼. 사실은 똑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쪽으로. 자, 해서 이쁜 머리도 있는데, 자, 아이들 손질을 쭉 쳤다는, 여기 드라이를 눌러줘. 물로만 줘도 이렇게, 항상.